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예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의 본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성령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여러 이슈가 아닌 것들이 이슈화돼서 복음의 본질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저 역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함께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도 태클을 걸 수 없는 당연한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일반 계시인데 일반 계시 속에 하나님을 아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 이성이나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데 오늘날 예수를 바라보는데 이성으로 바라보고 철학으로 바라보고 관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예수가 보이고 이상한 예수를 믿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돼. 온전하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어요. 나름 순종했죠. 나름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죽기 전에 가서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야기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이야기하셨어요. 그곳에서 보자고. 그래서 순종해서 다 달려왔어. 갈릴리에서 다 모여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다 이르렀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봤어. 17절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도 했어요. 시작.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나는 이 본문에서 왜 예수를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지시하신 산에 다 모였어. 예수님이 딱 계시니까 마우다운해서 경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앉아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자기를 보여줬어요. 40일간 보여주고 그 마지막 날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의심하지? 의심했는데 어떻게 달려왔지? 달려와서 경배했는데 어떻게 또 의심하고 있지? 고민해봤어요. 왜 의심했을까? 얼굴도 동일해. 자기네들이 3년 전에 갈릴리에서 자기를 불렀던 예수님과 얼굴도 동일해. 그때 성형수술이 없었잖아. 음성도 동일해. 그쵸? 여러분 제가 목이 잘 안 쉬는데 가끔 쉴 때가 있어요.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는데 그래서 목이 조금 쉬어도 제 목소리인 거 여러분들이 알아요. 알죠? 알아. 음색도 우리 예수님 동일해. 쓰시는 어투나 행동도 동일해. 40일 이제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전과 다르게 뭐 이렇게 걷던 주님 같이 이렇게 걷나? 그런 것도 아니야. 동일하게 걸어. 동일한 어투와 동일한 행동.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렇죠? 동일한 예수님이고 똑같은 어투와 말투와 똑같은 행동과 그리고 똑같은 모습이야. 그걸 부활하셨어. 양은 목자 음성하고 통일한 음성인데 어떻게 의심하는 자가 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됐어요. 자신의 이성과 지성이 강한 거야. 여러분, 이성과 지성이 강해지면 뭘 못 보냐면 본질을 못 봐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는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신론이야. 왜냐하면 내가 똑똑하거든. 교만해지고 창조에 대해서도 내가 해석해보는 거야. 그래서 과학과 지식이 발달하는 나라 또 좀 이렇게 똑똑한 그런 사람들 보면 예수 믿다가도 무신론으로 전환해버려. 도대체 40일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그 한 문장 속에 이들의 이성과 지성이 강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성과 지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본질을 보는 힘이 약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죠? 왜 대기업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사회적인 지탄을 받거나 자살을 하냐면 그게요, 본질을 보는 힘이 약해진 거야. 생명의 소중함보다는 내 체면이 더 중요하니까 죽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랜 시간을 예수님과 3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도마 형님이 나타나는 거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의심했나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을 수박 겉핥기로만 안 거야. 우리 충만이가 저를 알지만 충만이가 저를 아는 건 그냥 저와의 대화와 그냥 몇몇의 사건을 통한 저를 아는 거지 깊이 있게 저를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오은희 집사님이 저를 아는 거랑 충만이가 저를 아는 건 달라. 확실히 달라. 왜냐하면 나누는 얘기의 영역 속에서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닭을 좋아하는 줄 아나? 라고 하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이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은요 단 한 번도 그 복음을 진실되게 아멘으로 받아서 복음으로 그냥 그것을 온몸으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설교든 뭐든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 이성과 진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되 그냥 수박 겉핥기로만 안 거예요. 단 한 번도 예수님과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 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살아나야 되리라 하면 옆에 제자들께 왜 죽는데? 왜?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왜 죽으시는데요? 당당하게 좀 물어보든가.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대화를 보면 얼마나 친절하게 이야기해 줘요? 근데 그냥 겉으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고 부담스러운 당신이니까 저건 좋은 말씀이네. accept.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성과 지성이 교만해지고 동시에 예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야 왜 정치적 개혁을 안 하지? 내가 아는 예수님은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이거 뭐지? 아니 그럼 물어보든가 예수님한테 직접.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정치적인 쿠데타는 안 일으키시고 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카인드니스 하신 분인데? 근데 유다는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걸음 뒤에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아니다. 은30세라도 건져야 되겠다. 그러고 팔아버린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부활한 것에 대해서 역시 말씀은 살아있어.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왜 부활하셨지? 진짜 부활한 거 맞아?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는데? 이성과 지성으로 예수님을 계속 판단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저러실 거야. 예수님은 저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저러시는 거야. 예수님은 저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저러시는 거야. 목사님은 충만이가 닭을 좋아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맨날 충만이 보면 닭 생각을 하시는 거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처럼 오해한다라는 거죠. 완전 오해예요. 진짜 궁금하면 물어보고 어떤 생각인지 여쭙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만하면은요 본질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봐도 실수하는 사람 실수하는 거 보면 막 업됐을 때 흥분됐을 때 막 잘 나갈 때 실수해. 잘 풀리는 거야 막. 어떤 사람이 막 예를 들어 뭐 도박은 좀 얘가 아닌데 막 잘 풀리니까 이건 아닌데 막 그 승리의 기운에 도취돼서 확 그게 뭐예요? 교만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교만해지면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한 거야. 메시아 같긴 한데 계속 부정한 거야. 왜? 유대인들에게 배운 게 있어. 가짜다. 메시아 아니다. 근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은 게 있어. 그리고 하는 거 보니까 막 진짜 막 나사로가 막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아 진짠가? 막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부정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땅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터지고 땅이 터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자 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미 예수님은 죽고 났어. 근데 하는 말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그동안 이 신앙 고백을 못하면서 살았던 거야. 근데 딱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 이게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무지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하고 성령이 역사하심에도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의심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의심하는 거야. 본질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거야. 오늘날 똑똑한 신학자들이요 이 성경에 대해서 뭔가 또 학문적으로 내가 디그리를 받아야 되니까 자꾸 연구를 해서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을 자꾸 쪼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수많은 그런 신화 이론들이 막 나와. 막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유주의까지 왔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우리의 이성과 지성 속에서 이것을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한 신학자, 신학의 사상과 조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종말론에 대해서도요. 제가 뭐 하느냐고 클리핑 하느냐고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놀란 게 뭐냐면 이 종말론에 대해서도 말이 너무나 많아. 근데 마치 그 쓴 분은 자기의 종말론 이론만이 진짜라는 거야. 읽어보니까 또 그래. 근데 빈틈이 많아.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종말론 이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종말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 다섯 가지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있다고 쳐요. 그럼 신학자들의 특징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자기가 취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풀어놓고 마치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될지는 모르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진리가 되어버려서 교단이 나눠져 버려. 종말론으로. 이게 말이 돼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한단 말이에요. 본질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격가지는 다 잘라져 나가고 본질을 딱딱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목사님들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의 신앙은요 예수를 말씀을 믿는 거야.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의심하죠. 이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의 프리즘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퀴어 신학도 있고 해방 신학도 있고 자유주의 신학도 있고 프리즘을 통해 내 이성에 지성에 내가 아는 수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심지어 도마는 만져봤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의심했느냐? 자기가 가진 생각 죽은 자는 부활할 수 없어. 그리고 저건 내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아라는 말씀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면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단 한 번 보지 못해. 그게 우리 기독교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라면 우리 신앙은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말씀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재해석하려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의 이외의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뭐 잘못된 것들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지만 잘 분별해야 되겠다 잘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본질이신 예수를 바라본다면 다른 제자들은요 또 정말 그대로 믿었어. 그래가지고 막 예루살렘 떠나지고 막 부르짖고 해서 성령도 받았어.
그래서 더 재밌는 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구에 태어나신 사건과 놀라운 스토리들이 다 있어. 다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안 믿어.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저도 교만해. 이게요, 정말 심각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지금 보고도 못 믿고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사람으로 본 거지. 그러니까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나냐. 그렇죠? 예수를 메시아로 보면 절대로 의심할 수 없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인간 예수로 보고 있어요. 예전에 SBS인가 어디서 인간 예수에서 예수는 인간이다 막 다큐멘터리 방영했던 거 있어요. 그거 하고 나서 여파가 심각했어요. 기독교에 예전에. 예수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인간이신 예수,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그 신으로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이 제자들이 인간으로서 예수를 바라봤고 자기 이성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못 믿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정말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성과 교만 안에서 신앙과 교회와 주의 종과 말씀과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는가? 뭐가 옳은지? 내 기준은 무엇인가? 내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이 신앙의 본질은요,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는 거야.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것을 선교적 주님의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해요. 좋아요, 맞아요. 근데 왜 도대체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새롭게 들여다봤어요. 그러자 보인 내용이 뭐냐면 영혼이었어.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은 영혼이에요. 여기서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주님은요 승천하시면서도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시냐면 people,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세요. Everything, 모든 민족. 이방인, 가나안 여인들을 막 개라고 그러고 개처럼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든 패러다임을 깼어. 모든 프레임을 깨고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anything,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본질의 신앙은 뭐예요? 영혼을 보는 게 본질이라는 거죠. 영혼을 보는 게.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도 사람들에게 집중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간절하게 명령하셨는데 명령한 그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판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판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을 핍박하는 자들, 세리, 창녀, 토색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취향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선호도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고 내 선호도에 따라서 선교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은 마지막에 신앙의 본질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은 어떤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영혼을 보는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들의 죄를 보고 그들의 외모를 보고 그들의 어떤 태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질, 그들의 본질. 그렇죠? 말버릇이 고약해요. 도벽이 있어요. 또 이방민족이야. 그게 중요하지 않아. 주님은 그걸 절대로 보지 않아요. 본질, 그냥 영혼을 보라는 거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죄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뭐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 여러분, 목탁 치고 계시는 스님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못 찾고 누굴 찾은 거야? 부처를 찾은 거야. 부처와 하나님은 다르지, 당연히. 그걸 통합하려는 게 종교통합이고 다르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못 찾은 거야. 그리고 엉뚱한데 귀속돼서 그게 신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 있지만 본질은 뭐야? 본질은 여러분 한국인이 어렸어 입양돼서 흑인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흑인이야? 한국인이죠. 아시아 사람이죠. 그 본질은 안 바뀌어. 근데 서류 띄워보면 국적이 아메리카야. 미국인이야. 그렇다고 미국인이에요? 아니요. 근원적 본질 뭐예요?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한국인이야. 이해돼요? 그 본질을 보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야. 이건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기억할. 정말 예수만을 바라보면 다른 쓸데없는 거. 쟤는 못생겼고 잘생겼고 부자고 가난하고 입이 걸걸하고 안 걸걸하고가 아니라 정말 본질을 바라본다면 사변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놓치지 말고 정말 본질을 바라본다면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다가가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죠. 땅끝까지라서. 그러니까 땅끝까지. 그 문화적 지적 경계를 넘어서 이방 민족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서 그 영혼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존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쉬지 말고 상대가 누구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판단해. 저에게도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사람 앞에서는 내가 괜히 좀 우월해 보이고 유럽에 가면 괜히 쪼그라드는 아주 안 좋은, 어찌 보면 제가 그랬죠. 불교와 유교가 리믹스된 세계관이 우리 안에 섞여 있다 그랬어요. 그걸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거 비슷한 것처럼 어떤 그런 동경에 대한 유럽과 선진국 또 가난한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차별의식들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사람 앞에서 좀 우쭐대는 것 같기도 하고 유럽 사람은 좀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못된 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인 영혼, 저 영혼이 아무리 죄인이고 괴수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걸 못해. 어떤 사람은 그래. 제가 목사인데 목사라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배 나와서 싫대. 근데 저 요즘에 정말 빼려. 양복도 저봐 저 목사님 얼마나 처먹었으면 저렇게 그냥 양복이 터질 것 같아 막. 에? 그래서 엄청 빼려고 그러니까 또 다른 데가 먼저 빠져가지고 얘가 더 나와 보여 막. 아 그래서 요즘 이런 데가 막 빠지고 얘가 더 나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본질을 안 보고 본질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사상이 불순해. 쟤는 너무 정치적이야. 쟤는 너무 게을러서 안 돼.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해. 누구를? 본질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 역시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기서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 자신은 옳다라는 거야. 그게 깔려있어. 나는 옳아. 나는 옳아. 내 기준은 일단 선이야. 나는 옳고 내 생각이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무의식 속에서 자기는 옳은 거야. 자기는 건전한 거고 자기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됐어. 그리고 돌을 들고 모였어. 그 가운데는 가늠하다 대낮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쳤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쳤어. 그리고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율법에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돌을 들고 다 모였어. 다 모였어. 의기투합이 된 거야. 누구도 거기에 반발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요 가늠한 그 여인의 현상이 아니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죄라는 건 현상이에요. 누구나 죄인이야. 의인 있으면 데리고 와봐. 의인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누구나 죄인이야. 근데 우리는 자칭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무의식 속에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신앙이 가장 고결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못된 교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 들고 다 모인 거야. 더군다나 예수님도 이제 꼼짝없이 우리 편이야. 아, 예수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주님은 현상에 집중한 게 아니라 본질에 집중했어. 그 가늠한 여인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그 영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길을 잃어서 그렇고 방향을 잃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돌로 치라고 해서 치려고 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현상에 의해서 의롭다고 하는 너희들, 현상에 의해서 깨끗하다고 말하는 너희들,
현상에 의해서 그래 네가 똑똑하고 지식 있다고 말하는 너희들 본질적 의미에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 의미에서 저 영혼이 누구인지를 아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뭐냐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 돌 맞아 죽지 않고 있잖아 자기네들이. 그렇죠? 깨달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닥에 뭐라고 썼다는 것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별 얘기를 다 해. 물고기를 그렸다. 아니면 뭐 십계명을 썼다. 그게 아니라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왜 율법이 분명히 죄인이고 가늠한 죄인을 잡아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굳이 가늠한 죄만 돌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토색한 것도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면 모세가 엄청나게 많은 법들을 써놨어.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근데 왜 그거에서만큼은 그렇게 하냐 이거야. 그게 뭐냐면 자칭 의롭다라고 말하는 나름대로의 죄의 경중을 정해놓은 우리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치우고 그리고 뭐예요? 남의 것을 토색한 삭개오든 누구든 다가가셔서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38년 동안 우상을 섬겼던 병자에게 가서도 치료해주는 본질을 보는 거죠.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판단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너 죄가 없니? 너는 죄 없니? 내면의 주님은 그 여인의 그 본질적인 존재,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고 이 신앙이 바로 본질을 보는 신앙이야.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현상에 너무나 많이 치우쳐져 있어. 저도 메스미디어를 접하다 보면 자꾸 저도 현상에 치우칠 때가 많아. 그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뜻도 모르고 그럴 것이다 라고 단정 지으면서 정죄하는 경우가 오늘날 너무나 많아. 들리는 소문, 풍문을 들었는데 그 풍문에 대해서 믿어버리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 풍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술 먹고 오는 애들 교회에서 재우면 전도사님들은 다른 교역자들은 마귀 사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마귀 사탄인가? 근데 저는 그건 괜찮았어요. 좋았어. 그렇죠? 본질을 보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돌들고 판단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면 살아남을 자가 누군가 이 땅에 다 실수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본질을 볼 수 있는 힘이 있고 본질의 신앙이 있으면 주님처럼 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오늘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다들 너무 똑똑해서 다 저마다 판검사들이 되어 있어. 판검사들이 되어 있어. 우리 충만이도 전에 한번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막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린 다 그럴 때가 있어. 나도 그래. 다 어디 가셨어?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판단과 정죄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본질을 보고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가이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신앙인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아, 어찌 보면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내 옆에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살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다고 다 버리면 그 형은 어떻게 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오늘도 내가 그 전에도 그랬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그랬어.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달라고. 그때 얘기해줘. 좀 아프기는 한데 좋아. 아 정말 좋아. 아 정말 좋은 거야. 내가 우리 있어요. 집사님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근데 에이 꼴보기 싫다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죽는 거야. 에이 이 교회 꼴보기 싫어. 아 저 인간 꼴보기 싫어. 근데 재밌는 건 어디 가도 꼴보기 싫은 사람들은 다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가난한 성도가 돼요. 진짜 그래요. 교회는 소망이 없어. 목사들은 다 타락했고 성도들은 다 물질 중심이야. 가난한 성도들이 생긴 이유가 그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우리는 떠들어대는데
그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바라본 우리의 시선은 정말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 시선으로 바라봤으니까 대난에 가늠한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스 동시에 그 영혼에게 그 사랑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돌로 치러 죽이려 온 사람들에게 뭐예요? 너희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은 본질만 봤단 말이에요. 판단과 정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본질을 보고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신앙인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모든 민족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아유 유대인들은 특별한 선민의식 때문에요. 그 경계 사마리아만 가도 짜증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해서 멍에를 갖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쉬워요? 그건 뭐예요?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본질을. 본질을.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본질을 보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아니라 따먹으면 죽인다고 했는데 따먹은 죄가 아니라 본질을 보니까 어떻게 하신 거야? 자기가 죽으신 거야. 본질을 보니까 자기가 죽은 거야. 본질을 보니까 내 자녀잖아. 죽여야 되는데 내 자녀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죽은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요. 부모는 그래 그래도 내리사랑이라고 이 자녀들은요 와 부모 죽으래 그냥 부모는 얘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날 잡아가세요 하는데 자녀는 엄마 나 죄졌어 엄마가 좀 감옥 좀 가면 안 돼? 이런 데니까 본질을 못 보는 거죠 부모라는 본질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 부모님이 이상해졌다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계명에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나에게 상처 준 부모라고 우리는 그 부모를 버려버리고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도를 들 수 있겠어? 웃기지 않아요?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도를 드는 게 의롭고 어떤 영역에서는 도를 감추고 도를 안 맞으려고 해. 맞아야 되는데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악을 너무 허용하신다는 거야. 아 그래? 악을 허용하는 것 같아? 아 보세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망해요. 그러면서 막 악인들이 막 득세하는 것을 보고 막 하나님을 판단해. 하나님이 바쁘신가 봐요. 우리 하나님 좀 이상해지셨어요. 뭐 너무 우리가 값없이 사랑을 받다 보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심지어 하나님이 이상하시다라고 말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뭐냐면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에 대한 경외감이 없으니까 예배도 개판처럼 드리는 거고 그렇죠? 우리의 사고 변화되는 세상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너무나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것들을 우리는 방치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도 어떤 판단도 할 수 없어요.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고하여져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론들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본질을 보일 수 있어요. 저도요 미운 사람 있고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지. 나한테 못해주면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본질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뭐다?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한 영혼. 그 영혼을 영혼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는 눈이 신앙의 눈이다. 그래야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비난이 얼마나 난무해요. 판단이 얼마나 난무해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같이 싸잡아서 비난과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어. 회복과 희망이 있을 수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영혼을 존귀히 여겨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결단했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영혼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내가 품고 중보하는 오늘 신방 가서도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백성들을 살리려고 나를 죽이라는 거야. 모세가 되게 멋있는 삶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은 뭐예요? 하나님 죽여버리세요. 아 나 싫어요. 근데 이 모세는요 내게 붙여준 곳, 나를 세워, 하나님께서 서게 하신 이 광야,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다 모세가 봐도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냐면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 영혼에 대한 가치를 보는 이런 본질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뭐다? 영혼을 보는 것이다. 오늘 이것은 그냥 선교해라 이 차원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질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싫은 말 어떻게 해? 말씀대로 살라고 막 권면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성경 사복음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야. 신앙의 본질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거야.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본질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죠. 본질의 신앙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면 주님은 반드시 그 영혼과 함께 하시고 그 영혼들을 지키시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생명이 이 땅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와 영원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셨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통로야.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주님은 33년만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담대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건 또한 우리의 기도 때문이기도 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상달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으로 응답과 축복과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요. 말씀의 신앙을. 아, 어떤 그런 세상에 쓸데없는 사변적인 것이야. 본질, 복음의 본질, 그리고 영혼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거야. 그런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웠나요? 절대 두렵지 않았지. 함께하시는 주님이 실제 리얼이 된 거야. 그분은 내 삶의 실제인 거야. 그런 사람들은요 원수도 사랑해요. 판단과 정죄보다는 뭐예요? 먼저 다가가. 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지.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꿈과 비전이 생기는 거야. 도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본질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 행동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살아가기에 두려움이 없어. 절대로 두려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정현주 대통령 되라고도 말했던 게 그거예요. 믿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 뭘 믿냐 말이에요. 사념과 이성을 믿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 능치 못할 일이 돈 버는 일일까요? 능치 못할 일이 권세를 갖는 일일까? 아니요. 능치 못할 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를 바라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 능치 못하는 그 일의 핵심이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그 일. 내가 사업을 해도 돈을 벌어도 내가 판검사가 돼도 정치인이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겠다라는 그 분명한 가치가 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이 마태복음 말씀이 실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왜? 오늘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니까 능치 못할 게 없지. 능치 못할 게 없지.
그래서 내 백성이 꿈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는 것은 꿈이 왜 없겠어요? 다 꿈이지. 그 꿈은 어떤 꿈이에요? In Christ. 주님 안에서의 꿈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지. 주님 안에서의 꿈을 꾸는 자들은 다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 성공은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빛으로서의 축복도 주시지만 그것을 주시는 것은 소금으로서 흘려보내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축복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진짜의 삶을 사는 거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현상에 치우쳐요. 무슨 소식을 하나 들으면 그것이 진리이냐 훅 휩쓸려. 또 누가 여기서 뭐라고 하면 훅 휩쓸려. 방송에서 뭐 귀리가 좋다 그러면 이마트에 귀리 하나도 없어지고 뭐 어떤 저 싹 없어지고 저기서 뭐가 하나 확 휩쓸리고. 왜 그럴까? 본질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오늘날 본질을 보는 힘이 없고 왜 본질을 보지 못할까? 교만하구나.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미 시작됐고요. 엄청나게 미혹받아서 다 교회에서 나가고 흩어지고 있어.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들이 왜 흩어지느냐? 그리스도가 저기 있는 줄 알아. 이들은 자기가 합당히 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야. 교만과 오만으로 우리 이성과 지성을 지배하고 세속주의로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세상의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날 뭐 이 교회가 좋다 저 교회가 좋다 이 말씀이 진짜다 저 말씀이 진짜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청년 사역을 해야 된다, 실버 사역을 해야 된다, 노숙자 사역을 해야 된다, 뭐 다 틀린 말 아니야. 근데 그런 말들이 왜 나올까 고민해봤어.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말씀을 알면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진리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에 복음이 있다 여기에 복음이 있다 말하는 건, 그리고 그것에 휩쓸리는 건 내가 복음을 모르는 거야. 내가 본질의 신앙이 없는 거야. 그래서 흔들리는 거야. 하와가 말씀이 온전히 그 안에 없으니까 흔들리는 걸 알고 뭐예요? 마귀가 와서 이게 복음이다 선악과를 먹어라 죽지 않는다 그래서 홀라당 먹은 거야.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게 이미 너무나 많이 나타났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야. 오늘날 여러 사회 이슈가 한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그래요. 이 동성애 사건만은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나갔대. 이 동성애 문제에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이슈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야. 그렇죠?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다 저게 그리스도다 저게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다. 요즘에 심각한 미국의 큐어 신학이 교회 안에 너무나 깊게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큐어 신학 이제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큐어 신학이, 그건 신학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게 진리다고 그걸 다 쏠리고 나가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은요 지켜요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은요 견디고 버텨요. 근데 자기가 진리가 아닌 것 같은 거야. 저게 진리인 것 같은 거야. 뭐예요? 본질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본질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고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이 왜 의심했을까? 아니 예수님 앞에서 왜 의심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왜 도대체 왜 의심?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상하게 제 가슴을 쳤어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마우다운하고 있는데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데 의심하지? 근데 또 나와서 섬기고 있어. 아 이게 오늘날 이 시대구나. 이성, 자기의 지성으로 교만으로 말씀과 복음과 교회를 판단하고 있구나. 왜 그럴까 봤더니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 영혼을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가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저 역시도 그런 모습이 있고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본질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켰으면 좋겠어요. 나는 돌 들고 서 있는 유대인 중에 한 명은 아닌가? 만약에 내가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신앙의 본질로 바라보는 훈련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본질로 바라보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주먹이 울고 죄인이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예요. 그 본질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돼.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옆에 잠깐 봐봐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계세요. 우리 한별 옆에 주님이 계셔.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을 붙인 거예요. 여호수아도 붙인 거야. 퍼펙트하지 않았어요, 모세. 모세가 퍼펙트한 건 하나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해해요? 그래서 지체들을 주신 거예요. 요즘에 새가족들이 매주 와서 제가 새가족들 사역하느냐고 다른 사역을 전혀 못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제 스타일을 갱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트레디셔널한 교회에 대한 그림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신방 다니고 하는 것들도 어색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근데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들을 붙여주실까? 라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근데 제가 사람을 잘 못 써요. 예, 이렇게 조직력이 약해. 조직에 있어 보질 않아가지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자들을 붙이셔서 에클레시아, 이 모인 공동체가 흩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선교적 사명의 삶으로 우리 교회가 사역하길 원하시는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축시킴에 있어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우리는 제가 뭐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설명하기를 태양이다. 태양은 태양으로서 존재하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이 보인다. 근데 저쪽 밤이 되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네.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 이 삼위일체, 어떤 사람 나무인데 뿌리와 뭐 위에서 다 양태론이고요. 삼위일체는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신비예요. 세 분이시면 3분이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야. 근데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예수님도 팔레스타인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만 계셨지? 어? 아시아에 안 오셨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구하라고 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제가 작년 사역에 좀 연약함이 있는데 보면 작년들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능력 있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셋업을 잘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이 셋업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수요일 날은 제가 이제 우리 젊은이들 본질적인 얘기들 많이 하니까, 이 셋업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본질이 저와 여러분들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교회 외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저보고 뭐 실무 총무하라고 뭐 하라고 하는데 다 거절했어요. 다 안 한다고 그랬어요. 본질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칫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의심하고 있는가, 나를 부르신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한 것은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그동안 어찌 보면 일을 하려고 했던 모습은 아니었나?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한다, 저런 사역을 한다. 저도 지성전 있다는 게 어느 순간 제게 자랑이 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영혼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재정립을 하게 됐어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제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나기 시작하면 일이 보여.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일을 보면 싸움과 분쟁과 다툼만 생겨. 영혼을 보면. 그리고 동시에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지. 내가 우리 이제 권사님들 70세 이상, 아 60세 이상 모시고 유럽 가잖아요. 어떤 분, 아유 목사 놀러 가려고 그러나 본데, 모시고 가봐 그게 놀러 가는 건가?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의 영혼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가 질러버렸어. 일평생 자식만 키우셨는데 한 번도 비행기도 못 타보셨다고 그러고 내가 유럽 선교 이야기하니까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자식이 불러서 갔더니 에바 달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에바 줬는데 어디 갔다 왔나 봤더니 지들만 해외여행 갔다 왔대. 내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럼 내가 권사님, 그러니까 영혼을 본 거죠. 권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들한테 전화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어머님 보내주라고. 언제 돌아가실 줄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걱정인 거야. 오씨, 연세도 많으시고 힘드시고 비행기도 장시간 타야 되는데 내가 또 걱정, 걷다가 막 관절 나가시고 그러면 어떡하니 뭐. 그래서 아 전동 킥보드를 다 사드려야 되나 막 별 생각을,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막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야. 두려움. 두려움. 걷다가 막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막 탈지나 이러시면 오 그래. 허.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거 안 하죠. 유럽에 빨리 GMF 나가고 막 그래야지. 근데 영혼을 보니까 저걸 해야 되겠네. 우리, 나는 그렇게 소외되고 계신 줄 몰랐어. 우리 애네 부모님들이. 그래서 영혼을 보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이고, 걱정인 거야, 진짜. 근데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 그거를 막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을 위한 일을 할 때는 두려움이 사라져. 80세의 모세가 60만을 이끈 게 실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본질의 일을 할 땐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개척 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약간 희미해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면 사역의 길,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삼을지 이 하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퍼포먼스가 분명하면, 목적이 분명하면. 그러니까 그런 선교 여행도 생겼잖아요, 우리 작년들. 그냥 여행 아니에요. 정말 제가 그 성경에 나온 곳에 데리고 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신났어요 지금 막 아주 그냥 막. 하여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기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생겨,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아름다운 사역이 하나 또 생기는 거야. 근데 사역 중심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보다는 내 명예,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우리 작년 선교회 가는 그 시점에 우리 지방회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요. 돈 다 대주고. 난 거기도 못 가 이제 이것 때문에. 아이고 요 주둥이 때문에. 나는 태어나서 성지순례 이스라엘 너무 가보고 싶어. 다른 목사들 막 이스라엘 막 갈릴리 호수를 막 이런 얘기 막 아 부럽다 막. 근데 이번에 가기로 한 거야. 우리 교단 지방회에서. 무조건 신청했지. 또 돈까지 대준다는데. 근데 날짜가 딱 우리 가는 날짜야. 그래서 내가 갈등했어. 실버 사역은 다음에도 할 수 있어. 그래 맞아.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저 안 갑니다. 그래 버렸어. 둘 중에 하나겠지. 하나님께서 지방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 날짜를 바꿔버리시든가. 아니면 다음에 더 좋을 때 보내주시든가. 아니 이게 공짜로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게요. 3, 400만 원씩 드는데. 아이 그렇죠. 나는 천사 그런 복이 없어 이상하게. 근데 영혼을 보면 사역이 생긴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동안 영혼을 못 봤기 때문에 사역으로만 사역을 하려고 했지. 어느 순간 GMF에 대한 마음도 내 안에 살짝 식은 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왜 식었나 가만히 봤더니 내가 우리 중창팀 애들만 본 거야. 스페인 거리에서 어디죠? 로마? 그 거리에서 울고 감동받은 그 영혼은 못 보고 우리 애들만, 아이 저 똥덩어리들 아우 밥만 먹네 보니까 내가 슉 식어. 근데 거리에서 은혜 받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또 뜨거워지는 거야. 아 영혼을 보고 사역을 해야 되고 영혼을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걸 잊어버렸구나. 힘들다라는 이유로, 지쳤다라는 이유로, 합리적이다라는 이유로. 그러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우리 오늘 이 밤에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너는 빛이라 주일날 제가 설교했죠. 그 말씀과 함께 본질을 보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다면,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의심하고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을 봐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주지스님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저는요 전에 한번 그 아랍에미리트에 갔을 때 걔네들 막 이런 애들 보면 아우 저 마귀 새끼들 사탄 새끼들 막 그랬어요. 막 이슬람 그 무슬림 막 이렇게 보면 내가 회개했잖아.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지. 근데 진짜 무섭게 생겼어. 또 다 그냥 메카에 가서 막 절하고 막. 근데 본질은 뭐야? 하나님의 자녀 잃어버린 양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 이들을 위한 선교도 해야 되는데 무섭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본질을 보니까 민족주의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본질을 안 보면 민족주의가 생기는 거야. 자민족 중심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본질을 봅시다.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걸어가는 자들의 삶에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 내가 항상 함께 할 거야. 너 내가 항상 함께 할 거야.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과 교만과 지성에 사로잡혀서 판단과 정죄를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과연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현상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 오늘 이 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떤 영혼이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본질이 회복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역이 아니라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정죄하고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찬들 그 삶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예수를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도 있고 다시 찾은 자녀도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선교와 사역들이 다시 한번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지막 인생을 위해 다시 한번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저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지 온전한 복음 안에 붙잡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천국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자들과 함께 거룩하게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하신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가기를 기뻐하고 너무나도 쉽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길이 아닌 넓고 크고 화려한 길로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3일 밤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는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종과 함께 배울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내게 허락하신 교회 앞에서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는 교만이고 이는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수많은 영혼들이, 어떠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회복되었지만 어떠한 영혼 아직 잃어버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본질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사역이 영혼의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많아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움트고 있습니다. 잘 정비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시고 오직 본질인 영혼을 위하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다 보면 영적인 공격도 시련도 환란도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주님,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요,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심이요,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그 본질을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도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직업 속에서 직업의 소명에 대한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장 선교사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